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네,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네, 예비고 1.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중3 친구들한테 안녕 얘들아 반가워라고 인사를 하는 게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게시판이나 뭐 DM이나 요런 걸 통해서 중3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 친구들 있었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캐스트 영상으로 얘들아 정말 반갑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중3 친구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시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시게 될 거죠.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여름방학 수학학습법의 내용을 준비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중3 친구들. 곧 이제 정말 예비 고1이면서 이제 고1이 되실 우리 친구들인데, 이번 여름방학이 사실상 중학교에서 마지막 방학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겨울방학부터는 거의 고1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을 앞두고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저는 이제 오늘 딱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어떤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중3의 2학기 수학 있죠? 중3의 2학기 수학의 내용이 아직 좀잘안 되셨다면은 철저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중3 2학기 내용이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삼각비, 원의 성질이에요. 물론 통계도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단원 자체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도형의 전반적인 내용, 기하 파트를 학습을 하실 때 밑바탕 베이스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빵꾸가 하게 되면 고등 수학 자체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중3 2학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만약에 2학기 파트가 안 되셨다면 철저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요, 고1 수학 상 선행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1 수학 상이요, 너희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수학 교과서 한 권을 받거든? 그한 권에 1학기를 상, 2학기를 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편 같은 경우에는 중3의 1학기에 배웠던 내용의 조금 심화적인 파트. 자, 보시면은 인수분해 배우죠? 중3 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 배우는데, 그게 그대로 수학 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에 심화되어 있는 부분. 고등학교에서 이런 걸 배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수학상 선행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10월 말 정도가 되면 전국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중3 친구들이 고등학교 수학 선행을 막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여름방학 때부터 신경 쓰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선행을 되게 많이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 선행을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한 학기 분량 정도의 선행 정도, 요 정도 선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행은 꼭 필요한데, 왜한 학기 분량 정도 앞선 선행을 꼭 하라고 하시나요? 수학적인 자신감 때문에. 내가 조금 안다라고 하는 게좀 도움이 됩니다. 수학에서는 자신감.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선행을 하고 두 번, 세 번째 학습을 하실 때 앞에 했었던 그 선행했던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갑자기 두 번째 공부를 할 때는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든지 요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선행 한 학기 분량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1 수학 상 선행을 여름방학에 우리 친구들 조금씩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수학 쓰기 노트 시작하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식을 정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3 친구들을 이렇게 좀 현장에서도 만나고 하는데, 이 중학교 때 수학 문제랑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가 좀 차이가 있어요. 중학교 때 수학 문제는 뭐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그런 문항들이 좀 있다면은, 고등학교 수학은 호흡이 길어요. 그래서 뭐한 문제를 푸는데 A, B, C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D 단계까지 도달을 해야 정확하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요런 문항들이 많아요. 근데 요게 식을 막 끄적끄적 쓴다든지, 여기저기다가 막 암산을 대강 한다든지,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 습관화 되어 있으면, 그리고 호흡이 긴 문제 자체가 힘들죠. 네, 식 정리가 차곡차곡하게 잘쓸수 있는 것이 몸에 배이도록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시작을 여름방학 때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집을 풀때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 옆에다 대충대충 풀지 마시고 쓰기 노트 마련하셔서 풀이 과정을 차곡차곡 예쁘게 정성을 들여서 써내려가셨으면 좋겠고, 그게 좀 처음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은 더 편해지고 문제를 내가 풀었던 과정 자체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라든지 막힌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더 잘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 정리하는 습관, 평상시에 좀 몸에 배이도록 여름방학 때부터는 네, 예쁘게 식 쓰자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로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을요. 중학교의 마지막 여름방학, 그쵸? 마지막 여름방학이에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 그냥 어영부영 보낼 수도 있겠죠. 날씨 덥다, 뭐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우리 이제 온라인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알차게 그리고 보람되게 이렇게 꽉 채운 그런 여름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딱 세 가지 네, 준비해봤고요. 우리 친구들 제가 또 다음번 캐스트를 준비해서 예비고에서 네, 뭐 대비해야 될 것이 있다 또는 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준비 잘 하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저하고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네,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